47장, 그리고 48장, 49장은 야곱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야곱이 행한 일들.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했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는 거는 다 죽는 건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는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 죽음의 문턱이 가까웠다. 28절에 보면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그랬습니다. 147세였고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온 지 나그네 삶을 17년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일반적인 일인데 27절 보세요.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17년 동안 엄청난 생육과 번성을 애굽에서 이루게 되는데 거기다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28장 14 이렇게 써 놓으세요. 28장 14라고 써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리뷰 한번 해보자고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잖아요.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 그러니까 외가죠.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가요. 하란은 이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터키. 그러니까 이제 지도로 말하면 이렇게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가 가나안이고요. 여기가 이제 하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요 중간 지역 기억하시죠? 그 28장 사건이죠. 거기가 루스입니다. 루스. 나중에 그곳에서 돌베개 하고 자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꿈에 깨어서 이 야곱이 그곳 이름을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셨구나.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 루스인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루스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 하란에서 살죠. 하란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왜 20년이냐. 양떼를 위해서 6년.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는데, 7년, 7년. 그래서 14년. 봉합 20년을 하란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20년 살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야곱의 처남이죠. 이복 형제죠. 그 참, 그 그렇습니다. 거기가. 근데 그 야곱의 처남이기도 한 이복 형제들이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도적질하고 뭐 이상하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여기를 떠나라.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으로 가는데 갈 때는 이렇게 갈 때, 올 때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가나안, 로스, 여기 하란. 하란에서 다시 내려가는데 이쪽으로 내려온대. 여기서 원래 이땅 이름이 부니엘은 아닌데 얍복강가에서 나중에 천사와 씨름을 해요. 그래서 부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서 거기를 부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얍복강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씨름하고 또 출발을 해서 에서와 화해를 하죠.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거기에 어디냐면 세겜에다. 이 세겜에다가 진을 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세겜에 진을 치는 바람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뭘 당했어요? 강간을 당해요.
참 거기서 아주 한 3년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강간당하지 또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지지 참 그때 결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야곱의 가정이 아주 깨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세겜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28장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엘 베델. 같은 땅인데 이름을 야곱이 엘 베델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엘 베델을 통과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다. 이 과정이 꽤 오래된 과정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린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쭉 누가 물어보면 답할 수 있겠어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여정을. 근데 보면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2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그때 루스 베델에서 하셨는데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에 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고 또 세겜에 가서 야곱의 가정이 딸이 디나가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살인극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역시 말씀이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약속이 엘베델 가나안까지.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27절이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믿음이 가장 견고한 믿음이냐.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렇게 막 열심 없어 보이고 뜨거운 것이 없어 보여도요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저 사람이 뜨겁다 차다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성격상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그렇게 그냥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요 약속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견고한 사람이에요. 네. 진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무슨 신앙이에요? 말씀 붙드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막 뜨거우니까 저 사람 뜨겁다. 그렇게 말할 수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얌전해. 뭐 뜨거움도 없고 막 이래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냉랭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면 오히려 이분들이 오히려 더 커, 더 강건한 신앙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 갖고는 신앙을 평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약속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밖에 붙들을 게 없어요. 우리의 뭐 다른 감정이나 이런 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게 약속입니다. 약속 붙들고 가자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0절, 29절 끝에 보면 29절 처음에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그러고 나서 그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요. 요셉을 불러서 29절, 30절에 보면 부탁을 합니다. 내가 곧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나를 반드시 선영으로 데리고 가서 선영에 가지고 가서 선영에다가 나를 장사하라. 그래요. 선영이 어디요?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28장에 거기 쭉 보면요.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겠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66명 데리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해골을 요셉이 다시 이 땅으로 다시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침상머리에서 뭘 했어요? 경배를 합니다. 경배. 경배했단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했다. 그런 얘기고 48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가보면 그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큰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넘고요.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내일 이제 그런 부분을 내일 공부할 텐데 오늘 요 4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하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요셉에게도 얘기해주고 그 손자죠.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 얘기를 자기 간증처럼 쭉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왜 기록을 했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배워야 된다고요. 정신없이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뭐 죽을 때 어떻게 정신 차리겠습니까만은 평소에 그렇게 평소에 지금 임종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그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에브라임을 불러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간증적으로 쭉 얘기를 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간증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성경의 이런 의도를 모르면 여기서 그 발견 못합니다.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전수입니다. 전수. 신앙의 전수.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대대로 할아버지 때로부터 예배하고 섬겨오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요셉과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 했었는데 가나안을 출발해서 하란으로 갔다 이런 과정들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오늘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손자와 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전수를 위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요. 두 가지 가정을 봅니다. 저는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사회에서 크게 활동해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한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가족별로 가정적으로 제대로 성공한 가정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예, 네, 제가 짧은 목회지만 30몇 년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가정들을 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임종하는 것을 직접 보고 임종기도도 했고 장례예배도 드렸고 이렇게 가정 그리고 가족들을 쭉 보면서 목회자로서 객관적으로 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전수, 이걸 다케 말하면 계승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잘 이렇게 계승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때에 전수시키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을 보면요, 그 부모들이 참 훌륭한 부모들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대화를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누구였고 어머니는 누구였고 어떤 가정은 그 할아버지 때에서 교회를 개척한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대에 와서는요, 믿음이 흐지부지 애들은 교회도 안 나가고 3대째예요. 3대째. 그런데 교회에서 뭐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애들 때 와가지고 이게 흐지부지 되는 가정들을 봐요.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 그것은 뭐 제가 할 일이 아니죠.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믿음의 계승.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숙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뭐 좋은 학교 가는 거 제가 가보니까요, 별거 아니더라고.
우리가 애들 뭐 시험 볼때막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해서 학교 가서 졸업하잖아요. 졸업해서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 만나서 또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이게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그렇게 그대들에 있어서, 그네들에 있어서 인생을 막 좌우지할 만큼 그런 건 아니었어요. 뭐 좋은 학교 나와도 다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뭐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진 않더라고요. 영향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네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켰냐 이거예요. 계승.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녀들의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전심을 다하면서도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만큼이나 애를 써봤냐 이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야곱은 그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동안 있었던 그 3대째 아니에요? 야곱, 그리고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니까 3대 아니겠어요? 야곱까지 포함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계승을 시키는 거예요. 계승.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 루벤부터 시작해서 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야곱이 축복한 게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축복이에요. 믿음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조상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런 믿음의 계승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듣습니다. 부모의 사명이 뭐냐? 믿음의 승계입니다. 잘 전수시켜요. 우리가 사상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3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신앙 개선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 뭐 1200인데 1200만 절대로 안 됩니다. 800만도 안 됩니다. 이단에게 뺏긴 수가 100만입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가난 피플 크리스찬이 100만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도는요, 500에서 600만인데 여기도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 빼고 나면요, 제가 볼 때 많아야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400에서 500만입니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청년부가 반토막 이상 났어요. 반토막 이상이고, 주의력, 물론 연령, 그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 인구 절벽 시대가 와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것 가지고 말하기는 그래요. 그러나 지금 보면 주일학교가 이제 점점 그렇죠. 뭐 절반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유치부가 없어질 판이에요. 그 어떤 분이 자꾸 뭐 우리가 30만 원씩이나 저 월세 내면서 저거 있어야 되냐 내가 막 소리를 쳤어요. 30만 원이 지금 문제냐. 대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단 한 명의 유치부가 있고 단 한 명의 영화부가 있어도 난 저걸 고수한다.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그 월세 30만 원 가지고 누가 우리 지금 애들 영혼 구원할 수 있냐 말이야.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한 명이 있어도 유치부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유치부 담당 전사님이 오셨어요. 몇 달 전에. 목사님, 유치부를 그냥 유년부하고 합치면 어떨까요 그래요. 절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유치부는 유치부고 유년부는 유년부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의 대를 이어갈 계승자들인데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한 명도 좋다. 두 명도 좋다. 하다 보면 또 오겠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가 이 코로나 때문에 덧 없어요. 참 가슴이 아주 찢어져.
우리는 이런대로 그냥 살아요. 우리 시대는 그냥 이대로 사는데 지금 보니까 3분의 1, 전에 2분의 1로 반 토막 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3분의 1로 났어요. 3분의 1. 3분의 1도 더 났습니다. 토막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교회도요, 사사시대와 비슷한 환경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에?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 가정 멀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 가정에서부터 애들 단속해야 됩니다. 애들 단속해야 돼요. 애들에게 믿음이 계승되고 있는가? 이 아이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좋은 직장 관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계승,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 다음 때들에게 정말 신앙의 계승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신앙의 계승 전수가 부모들의 책임과 그리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성경에 오늘 야곱을 통해서 참으로 멋진 신앙의 계승자, 전수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표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서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의 신앙과 그 신앙 전수와 계승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믿음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저들을 잘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계승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들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 현장에서 말씀 들은 성도들, 부모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은혜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식들이지만 우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음도 우리가 압니다. 걸어가신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